안녕하세요, 샤라드 MD 스픽입니다. MD 내공입니다. 네, 소개팅 미팅만큼이나 설레는 컨텐츠, 그래서 제품 리뷰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 네, 새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5월이 됐네요. 네, 여름입니다. 네, 저번에 쌤님과 함께 제품 새로운 친구를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공님과 함께 짝을 지어가지고 네, 5월 새로운 친구를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모델은 아스테랭컨 SE180 모델의 네 번째 모듈 SEM4입니다. 네, 뭐 어느덧 벌써 SEM4까지 나왔네요. 네, 기본이 SEM1이었으니까 네. 2, 3, 4, 이 세 번째 추가로 나온 거죠. 보통 이런 모듈이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어떤 약속이?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제품이 뜨지 못하면은 네. 시장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손절치거든요. 네. 근데 SE180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핫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SEM4까지 꾸준히 이렇게 모듈을 출시해주는 모습이 아주 네, 고마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모듈마다 사운드 캐릭터가 다르지만 사운드 완성도가 뒤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앞서 구매한 분들 약간 배가 아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SEM4의 사운드는 약간 소리가 좀 진득하고 소리의 레이어가 느껴지고 약간 잔향이 나는 그런 사운드고요. 그래서 SEM4는 좀 깔끔하고 이건 좀 소리가 좀 녹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운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SEM4를 모듈을 연결해서 이 상위의 DAP를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잠깐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보니까 한계가 어느 정도 그 SE180이라는 그 베이스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7Hz의 이터널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좀 관심 깊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일단 7Hz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고 이전에 저희가 봤던 모델이 타임리스라는 이름이었잖아요. 네.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약간 근데... SG 워너비 그... 아, 네. 근데 이번 또 모델은 뭐였더라? 이터널입니다. 아, 네, 이터널입니다. 그래서 이터널도 사실 뜻이 비슷하잖아요. 명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반짝 떴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가늘고 길게 수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모델명을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타임리스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오, 이 브랜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요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임리스가 조금 더 사운드가 이제 좀 클래식하게 좋은 사운드였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좀 더 현대적인 소리. 그러니까 현대적인 소리라고 하면은 이제 쿨 앤 클리어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하고 이런 타입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 타임리스는 약간은 그 투박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운드 계열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깔끔한 사운드이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가 음의 막 디테일이나 뭐 이런 그 정확도 이쪽에 승부를 보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감성적인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14.5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좀 크다면은 12mm 드라이버 정도가 사용된 걸로 기억하는데 14.5mm면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놀랐었는데 네, 사운드도 확실히 드라이버의 사이즈를 보여주듯이 되게 아우라가 큰 그런 느낌을 웅장한 느낌을 전해주는데 웅장하지만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쿨 앤 클리어 같은 느낌으로 약간 시원하고 되게 화사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AUNE의 AR1 변환 케이블입니다. 헤드폰 4XLR 케이블 있잖아요. 네, 그 케이블을 4.4단자로 변환해주는 변환 케이블입니다. 보통 헤드폰이 6.3단자, 4.4단자, 4XLR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종류의 단자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AUNE에서 GT라는 제품을 선보이면서 앰프에 6.3단자뿐만 아니라 4.4단자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에 한번 물려보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변환 케이블을 좀 선보인 것 같아요. 가격도 약간 저렴한 편에 속해가지고 기존의 4XLR을 사용하면서 이런 변환 케이블을 좀 원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메제의 아드바르입니다. 이전에 라이솔로 라이펜타라는 모델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 사이 가격대에 속하는 모델이고요. 보통 라이솔로가 1DD 그리고 라이펜타가 1DD 4BA 구조여가지고 저는 이 사인 모델이어가지고
원딜이 2B 하이브리드 모델 정도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네, 원딜이 제품으로 선보여졌고요. 대신에 이전에 원딜이 제품으로 선보여졌었던 라이솔로나 그 메제 12 클래식 뭐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급 DD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메제가 원DD에서도 좋은 사운드를 보여줄 거야, 들려줄 거야 라는 거를 좀 설득시켜주기 위해서 아드바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드바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물론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브 자체가 음역 재생 가능한 음역대 폭이 되게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뭐 EST라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이제 서브우퍼가 따로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더 확장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고음은 더 초고음, 저음은 더 초저음 이렇게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아래든 시원시원한 이어폰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멋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음질과 음악성 모두 출중한 이어폰이라서 역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메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소개될 모델은 그라도의 7종 모델입니다. 이전에 3세대가 이제 E 시리즈였고 이제 X 시리즈가 이제 4세대 모델입니다. 총 7가지 모델이고 프리스티지 모델 5종 그리고 레퍼런스 시리즈 2종입니다. 네, 한 모델 한 모델 새 친소 시간에 소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X 시리즈를 관통하는 뭐 하나의 뿌리를 좀 설명해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대 대비해 가지고 음선이 좀 굵어졌고요. 밀도감도 탄탄해지고 전체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져가지고 누구나 락을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다른 장르에서도 올라운드로 듣기 좋은 그런 사운드 튜닝을 갖고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모델은 노브로드의 팔콘 ANC입니다. 네, 노브로드에서 최초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코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팔콘 그리고 뭐 국내에는 소개되지 못했지만 팔콘 2나 팔콘 프로가 있었었고 요즘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포커스 프로까지 총 4모델이 앞서서 출시가 됐었었거든요. 그 모델들 모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게 음질에 이제 독이 된다는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점을 좀 관철시키면서 제품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대중의 이런 타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선보여지게 됐고 그게 팔콘 ANC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이 제품이 물론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발자 유저들이라는 분이 봐봐 이러니까 내가 노켓 안 온다고 했잖아 라는 듯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 소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들려왔던 그 코드리스 이어폰, 노블의 코드리스 이어폰들과는 너무나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튜닝 됐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그렇게 안 넣었는데 넣으면서 그래 한번 바뀐 모습을 제대로 봐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제품은 노블 코드리스 중에서 저음이 위주가 되는 이어폰입니다. 보통 노브로드 하면 약간 특유의 찰랑거리는 고역대가 약간 부각이 되곤 했었었고 그 점이 약간 코드리스 사운드에도 약간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팔콘 AN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역의 찰랑거림은 느껴지지 않고 저음의 무거운 사운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코스의 유틸리티 시리즈입니다. 네, 원래 총 3가지 모델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 모델이 좀 더 나중에 출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단 두 모델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 포타프로 유틸리티 그리고 KB90 유틸리티라는 이어폰 모델이 있습니다. 네, 포타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미 앞서서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KB90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이전에는 되게 1-2-3만원대 되게 저렴한 약간 번들 수준의 퀄리티의 제품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각을 잡고 이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KSC75-35 포타프로보다 더 비싼 이어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코스 사운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갈갈하면서도 약간 이전에 들었던 보편적인 부드러운 사운드의 이어폰과는 좀 궤가 다른 약간 정제되지 않은 약간 특유의 날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코스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게 다 오픈형으로 개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운드를 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좀 온전하게 좀 조용하게 듣고 싶은데 이 점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좋을 만한 이어폰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제가 봤을 때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도 많이 탈 것 같고, 그 다음에 10만원 되지 않는 이어폰은 앰프 연결했을 때 크나큰 뭔가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느껴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코스 제품 중에 이제 이 금액이면은 비싼 편은 맞지만 이 정도의 잠재력을 보이는 이어폰인데 이 금액이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평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달 있다가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느껴졌던 그 이 거친 느낌이 지금 있는데 이게 저는 가다듬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향기기 중에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고가의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델들이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리가 무르익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고가의 모델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코스니까 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퀘스탈의 M15 모델입니다. 네, 퀘스탈 M12가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5단자 외에 이제 4.4단자도 추가해가지고 새로 좀 각을 잡고 좀 더 고급 제품으로 나온 꼬다리 제품이 이제 M15입니다. 특이하게 뒷면에 안이 보일 수 있게 투명 판넬로 제작이 된 게 특징이고요. 그게 앞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반전의 묘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M12 때는 그 오토게인이라고 해서 그 연결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게인이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M15에서는 이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M15의 크기와 부피가 한 두 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만큼 소리의 스케일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좀 더 그 광활한 음악 장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구동하기 힘든 헤드폰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게 연결했을 때 확실한 성능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퀘스탈에는 이제 헤드폰 앰프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12나 뭐 15 팔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CM에 400부터 600, 800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런 제품들을 이전에 저희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M12 때는 이 제품들의 향기만 살짝 났었던 느낌이었는데 M15 정도 되니까 이 헤드폰 앰프들의 풍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아즈라의 이어팁입니다. 네, 이번에는 맥스라는 이름을 갖고 왔네요. 네, 네, 일반 이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형 그리고 코드리스에 사용할 수 있는 TW형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네, 선보여졌습니다. 네, 이전에 선보였던 셀라스텍이나 크리스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좀 쫀쫀한 느낌이 부각되는 그래서 약간 귀지도 좀 잘 달라붙는 그런 특징 있는 이어팁을 선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견주에서 노멀한 이어팁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다른 이어팁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 봤는데 이게 약간 테이퍼드형 구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어팁을 착용했을 때 귀에 닿는 부분을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착용감이 보다 좋고 이압도 좀 약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착용감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진 이어팁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될 모델입니다. 네, 아스테랭컨에서 코드리스를 선보였는데요. 네, UW10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이전에 아스테랭컨에서 유선 이어폰을 선보였었습니다. 네, 01이라는 이어폰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아스테랭컨 독자로 나온 이제 유선 이어폰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네, 코드리스로 넘어갔습니다. 네, 구성이 독특한데 1DD 제품이 아니라 1BA로 이루어진 코드리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히어라에서 나온 IQBuds라는 제품이 1BA 제품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BA로 이루어진 제품이 제 기억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가운 그런 코드리스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BA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런 독특한 사운드의 결, 레이어, 이런 디테일 그런 게 좀 신경 써가지고 제품을 내놓은 것 같고 상세 페이지도 보면은 일반적인 뭐 그런 펀한 사운드가 아니라 하이파이를 좀 겨냥한 그런 사운드를 들고 나왔다고 어필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코드리스 이어폰보다 이 제품은 스케일이 더 넓게 크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커다란 스케일이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첫 느낌은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소리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원비의 한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좀 고가의 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음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이든 아니면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BA랑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섞었는데 아무래도 이 밀도감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운드의 급 자체는 이 코드리스 끝판왕을 노려볼만 하지만 다소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5월에도 새로운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정말 재밌군요. 네,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6월에는 매주 새로운 제품이 런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깜깜합니다. 네, 그래서 6월 새 친서도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을 겁니다. 네. 다음에 또 6월 새 친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